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right now. 본인이 기자가 되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기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이상적으로 막연히 믿고 싶고 또 막연히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 그대로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안고 기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원하는 정의를 세운다는 게 뭔지 현실적으로 본인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전에 했던 시즌 몇입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제 여름도 됐고 해서 계절도 바뀌었으니까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를 조금 더 생생한 상담의 장면으로 넣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패널 분들이 놓으셔가지고 상담 사연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때때로는 상담자로 약간 빙의도 하시고 또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의 모드로 한마디씩 혼수도 두시고 이런 형태로 방송이 이루어졌는데요. 좀 더 생생한 상담의 경험을 하고 싶다. 그리고 상담을 받는다는 게 내 사연은 아니지만은 내가 황심소를 들으면서 또 보면서 아 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그거를 좀 더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이제 패널 분은 직접 마치 내담자로 빙의를 한 상태에서 본인 상담 사연인 것처럼 한번 읽어달라고도 그러고 또 제가 직접 그 패널로 놓으신 분이 마치 상담 사연을 보내주신 그분인 것처럼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더 생생한 상담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오늘 상담이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봐 주시죠. 네,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내 인생 이대로 네. 저는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입니다. 나름 큰 회사에서 다니고 있고요. 집도 전세이기는 하지만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학교 때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고 싶어 기자가 됐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내 정치와 본분을 잃은 언론의 모습에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입니다. 나름 어려서부터 수제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소위 기레기 짓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저를 보면 앞으로 인생이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뭔가 인생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여러 가지 진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언론사 이직도 알아봤지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서 심드렁하고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까 생각하는데 업무에 하루하루 쫓기다 보니 준비가 쉽지 않네요. 나름 제 일은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언론사 기자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 편이지만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디얼리스트, 셀프 유형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정의, 진실성, 윤리, 정직, 자유입니다. 네. 직접 이 상담자로 이 사연을 마치 보내오신 분처럼 앉아 계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 근데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 답답한 상태, 지금 약간 좀 테러가 막혀 있다고나 해야 될까요? 테러가 막혀 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서 테러가 막혀 있다. 네, 갈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보 상태인 거. 지금 뭐 언론사에서 기자로 지내시면 뭐 그냥 지내면 되잖아요. 뭐가 테러가 막혀요? 어디 가지도 않은데.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거든요. 원했던 게 이게 아니었다고요? 네. 원했던 거는 뭐였어요, 그러면? 아무튼 뭐 사회 정의를. 사회 정의를 위해서. 네. 그때 말하는 사회 정의라는 건 대체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민을 대신해서 그. 국민을 대신해서. 어떤 사회.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예, 정치권이나 그런 데서
어떤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우리의 리더나 정치인들을 고발하고 예, 비판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 감시하는 역할. 예, 예. 언제 시대의 언론이 그렇게 했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그럼 뭐 거기까지 내가 제가 네. 알고 있는 이상형은 예. 사실은 그게 뭐 조선 시대도 아니고 천년 전, 2000년 전에 언론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역사상 이루어졌던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거는 우리가 꿈꾸는 항상 이상이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적은 잘 없었어요. 그럴 때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고 싶어 기자가 됐대요. 저는 이걸 또 듣는 순간 이 사람은 기자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구나. 대한민국에서 기자의 역할은 뭐예요? 권력을 잡은 그 정치권에 대해서 견제, 견제와 감시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말로는 겉으로는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나 감시, 사회의 부패 세력에 대한 어떤 공격, 지적인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역할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용비 어천가를 부르고 칭송하고 그네들을 보호해주면서 언젠가 기회가 오면 걔네들하고 내가 안면이 잘 터면 언제든지 그 권력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징검다리로 이 언론사라는 것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 언론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주신 분이 대학교 다닐 때는 기존의 이 언론 조직에서 아주 지배적인 핵심 욕망이 뭔지를 모르고 어쩌면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기대를 가지고 기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기자가 되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기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이상적으로 막연히 믿고 싶고 또 막연히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 그대로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안고 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꿈이나 자기나 어떤 직업적인 거에 그런 뭔가 되려고 할 때 보통 그렇게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사람은 좀 드물지 않나요? 이러이러해서 어떤 그렇죠.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 난 돼야겠다 해가지고 그게 그렇죠. 시발점이 돼서 나중에 그보다 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닐 때 아예 그 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그 이상 나아가서 더 훌륭한 사람이 그 업계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업계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경우 혹시 본 적 있어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 그런 네, 선배는 못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선배를 못 만났으면 그 말은 없다는 거예요. 네, MBC 기자들 거의 해직기다. MBC 기자들, YTN 기자들 해직되고 또 그 해직 복직 투쟁한다고 재판하고 재판해가지고 이긴데 하더라도 복직을 안 시켜주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투쟁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노릇을 할까요? 아니면 결국에 심전 재판까지 가가지고 했는데 재판에 이기더라도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차라리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냥 권력에 빌붙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거의 뭐 또 좀비처럼 권력에 빌붙어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사내 정치 본분을 잃은 언론의 모습에 방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린 양이래. 아,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기자가 됐을 때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것이 기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 기자는 사회 정의를 세우는 거에 봉사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먼저 생각, 기자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기자는 권력의 앞잡이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회사원으로서 우리 회사가 좀 더 잘 되게 하고 우리 회사가 사회에 좀 더 영역을 가지고 또 더 비즈니스가 잘 되는 데 기여하는 것이 기자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본인 그런 문제를 정확히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연 주신 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어떠세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좋지 않으세요? 지금 자기 판단을 믿고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동안 살아온 자기 삶을 부정당한다고 해야 할까요? 뭐 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게 그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정답같이 살아왔는데 자기가 정답이라고 믿고 있던 그 답이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웃기죠? 좀 비참할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 본인의 답은 내가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싶다라는 게 본인이 지금 답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너의 문제는 뭐니 하면 제가 지금 기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본인이 억지로 만들어놓은 거는 기자 이꼴 사회 정의를 세우는데 봉사하는 것 이렇게 정했거든요. 근데 기자 이꼴 권력의 앞잡이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셀러리맨 이게 기자가 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사회 정의를 봉사하는 일은 뭐 시민단체 활동이든 또는 본인이 내세우는 어떤 이념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이념을 위해서 무작정 살아가는 거 이게 사회 정의를 세운다고 봉사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을 때 이거는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설정이 엉뚱한 문제 설정이고 나는 내가 믿고 싶어하는 답이 문제가 뭐든지 간에 정답으로 작동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현실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본인이 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필연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이 갈등 속에서 자기는 고민하고 있대. 이거는 내가 이 아무것도 안 먹고도 건강하게 지내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도 살이 안 찌기를 바라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어떤 언론에 일하면서 기레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일해야 하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비참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기레기 짓을 하는 저를 보면 앞으로 인생이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거는 본인이 기레기 짓을 하겠다는 마음을 나타낸 건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도 하니까 답답하지만 그래도 살아갈래요? 이 일을 계속하면서 이 마음을 나타낸 걸까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예 뭐 이왕 들어온 직장이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예, 그리고 뭐 어떻게 이런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좀 포기하기는 그거 안 되죠.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분은 자기가 사회 정의를 세우거나 이 권력의 부패든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언론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고 남들한테 멋있게 이야기할 때나 하는 이야기고 실제 내 삶은 이 우선 단계 꽃감이고 영양가 있는 걸 열심히 쫓아가야지 라는 건가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은 어느 쪽일까요? 약간 거기서 갈팡질팡 할 것 같아요. 갈팡질팡 하는데요. 사실은 이분이 프로파일을 보면요. 아이디얼리스트인데 너무나 이 자기 평가하고 타인 평가가 일치하는 아주 아이디얼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내가 기레기 짓을 하지만은 그래도 저 진짜 기레기에 비해서는 나는 그래도 조금 의식 있는 기레기로 지내. 적어도 나는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거를 무뎌져가지고 저 진짜 기레기들처럼 무뎌지거나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돌격 앞으로 무조건 앞으로 가지는 않고 그래도 나는 고민이라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양심적이지 않을까? 이 심리로 이제 이 사연도 보내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는 나름 어려서부터 수제 소리를 듣고 살았다라는 그의 말 속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게이 나라에서 똑똑하다라는 말을 듣고 살았다라는 거는 자기 처세를 잘한다는 거야. 처세를 잘한다는 거야. 처세를 잘한다는 것은 세상의 시류에 웬만큼 맞춰서 살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맞춰서 살면 쪽팔리니까 마치 본인이 지사적인 뭔가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줘야 되니까 사내 정치와 본분을 잃는 언론의 모습에서 방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스스로를 위안을 할 수가 있죠. 그거조차 안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야 된단 말인가? 진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인간으로 변신했단 말인가? 내가 좀비가 됐는가? 뭐 이렇게 생각까지 하면 그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를 달래기 위해서 고뇌하고 번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똑똑하기 때문에 뭔가 인생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주는 많이 마신다는 거알수 있겠죠. 진로를 모색하니까. 네. 광고하시는 걸까요? 아, 아, 광고라뇨. 소주는 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로 광고. 네, 참이슬도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언론사 이직도 알아봤지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서 심드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분이 자기 있는 회사에서 잘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잘 나갈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회사에서 생각한 만큼 잘 나가고 있지 않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인데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좀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지 않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그잘못 나가는 실제로 그 회사 입지가 좀 좁으니까 사실 보낸 건데 그 여기 사연 보낸 그 겉의 내용은 그냥 기레기 소리 들으니까 비참하다. 그게 약간 핑계처럼 보낸 건가요? 오이, 훌륭히 빙의하셨어요. 사실은 내 기대했던 만큼, 이 회사에서 못 나가 있고, 연줄이 별로 그렇게 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누군가 탁탁 나를 밀어주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훌륭하시네. 아셨네요. 예. 근데 스스로 언론사 기자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 편이지만, 언론사 기자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위에서 시키는 그 요구하는 기사를 잘 썼다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디얼리스트인데요. 그걸 받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건, 넌 다른 기자들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아. 위에서 데스크에서 시키는 거, 써나 마나한 거, 누구 홍보해 주는 거, 그런 짓은 난안 한다 이거야. 그리고 뭐, 누가 돈 찔러 준다고 거기 홍보 기사 써주고 하는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야. 그래도 나는 좀더 의식이 있거나 남들과 조금 다른 시선으로 기사를 쓰기는 썼는데, 이 만족감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제가 물어보죠. 여기서 말하는 좀더 나은 인생이라는 건 뭘까요?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 사연 주신 이 기자분은 본인이 좀더 나은 인생이라고 할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정할 수가 없으면 그거는 현재의 기자 생활을 하는 데에서 본인이 아마 40대 초반이나 중반 회사에서 너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거를 그만두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아이디얼리스트 프로파일에다가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 거의 일치해요. 그럼 제가 장담하건 네, 이 사람 40대 중반까지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 친구가 대충 보니까 3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중반이 후반 정도 되는데 최소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둘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나름 제 일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좀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거로 가지고 얽먹거리는 이 특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의 어떤 자기 삶에 있어 길을 그러면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할때 이분은 마지막 그렇게 저희 삶의 가치는 정의, 진실성, 윤리, 정직, 자유
라고 하는 아이디얼리스트가 생각하는 막연히 좋은 이 개념은 다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공허하게 들리는, 본인도 아마 적어놓고 이게 참 공허하고 애매하다라는 건 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삶은 항상 현실 속에서 남들하고 비슷하게 리얼리스트로 살면서 본인은 리얼리스트가 아니고 아이디얼리스트라고 굳게 믿고 또 심지어는 주위에 있는 리얼리스트를 상당히 쓰레기같이 보는, 그러면서 자기는 또 대기업 언론사에 있으면서도 마치 지사적인 정신을 간직해야 되고 또 그거를 이야기해야지만 자기가 훌륭한 기자라고 믿고 있는데 정작 본인의 이런 이상주의적이고 아이디얼리스트인 특성이 발휘할 때는 눈 딱 감고 에이 뭐 내가 이야기하나 안 하나 변화가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40대 초반이나 중반이 돼서 지금 본인이 기레기 역할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기레기 역할을 안 하고 본인이 사회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어느 쪽을 가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분한테는. 왜냐하면 이분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게 돈을 많이 번다든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뿌듯한 자부심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크게 그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분이 가지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뜻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본인이 지향하는 정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걸 구체적인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정의, 진실성, 윤리 운운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마치 정의, 진실성, 윤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런 그 심리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직 자유를 할 때 혼자 자기가 살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런 삶을 사는 직업은 주로 어떤 게 있어요? 정치? 그렇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정치인들이죠. 그 다음에 또 예, 연예인들이에요. 그 대신 연예인들은 가능하면 이 노출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얼마 전에 송송 결혼할 때 너희들 둘이 발레 있었다며. 우리는 모르는 사이야.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마주쳤어. 근데 갑자기 몇 주 지나가지고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회 정의와 진실성과 윤리를 가는 진로는 기자가 아니라 정치인과 연예인 두 경로로 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이 사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경로가 아닌 기자로서 본인은 이분은 아마 회사에서 쫓아내기 전까지는 계속 내 주위에 있는 다른 기자들은 기레기지만 나는 기레기가 되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오늘도 괜찮은 기자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면서 지내는 거죠. 이분의 삶의 사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상담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만족스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왜요? 굉장히 현실적인 좀 이분이 원하는 건 약간 좀 그래도 좀 약간 이상적인 본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좀 제시해 줄. 좋잖아요. 정치인이 되거나 연예인이 되면 됩니다. 잘만 하면 연예인이요? 송혜교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줬는데. 근데 이제 기자로서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이분이 생각하는 좀 정의에 가까운 일을 본인이 하려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아, 그거 좋은 지적이시네요. 기자로서 정의에 가까운 일이 뭐냐? 네. 그럴 때 제가 묻는 건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살아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기자로 활동을 하잖아요.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기자가 정의로운 일을 한 그 사례를 이야기를 해야지 그와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기사를 쓴 또는 그런 노릇을 한 기자를 본 적이 있나요? 보통 뭐 권력형 비리를 좀 이렇게 파헤치기 위해서 하는 기자들은 좀 있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권력형 비리를 파헤친 기자.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까지는 잘 모르는데 보통 뭐 진보 언론 쪽에 있거나 독립 언론 쪽에서 활동하는 그런 기자들이. 그 뉴스타파 이런 네, 데서 네, 그렇죠. 뉴스타파에서 놓은 누가 밝혔어요. 기껏해봤자 내가 이 명품백을 받았는데 돌려줬고 난 이거 도저히 못 받겠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양심선을 한 거는 있지만은 진짜 박근혜와 최순실의 게이트를 밝힌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황우석 교수 그 황우석 사태 때 그걸 박 MC 그렇죠 PD 수죠 예, 그렇죠 PD가 밝힌 거 밝혔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잘렸어.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그게 밝히는 게 권력형 비리를 밝힌 거예요.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고 싶어 하는 신화를 깬 거예요. 네, 이랬을 때 이분이 원하는 정의를 세운다는 게 뭔지 현실적으로 본인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자기 부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를 위안을 하는 것이 이 프로파일에 나타난 걸 보니까 이분한테는 정치인과 연예인으로 가는 진로는 이야기해 줄 수 있으나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데 나까지 기만하고 싶은 그 상담을 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그 상황이 됩니다. 본인이 기만당한 것 같아요. 기만하는 게 폭로된 것 자기 같아요. 자기 기만을 들킨 것 같습니다. 들키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전히 저에 대해서 불만이시라고요. 예,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지금 이 방송 들으면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괜히 실제 사연 보내가 내 속마음을 들키면냐. 안 그러면 계속 우아하게 포장하면서 내가 회사에서 쫓아낼 때까지 잘 지낼 거고 이분 자체가 뭐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건 아닌데 이분이 스스로 진짜 본인이 문제라고 보낸 거는 본인을 기만하는 문제고 이분이 진짜 조금이라도 기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고 또 단순히 언론사 기자 월급장이로서 그냥 그 언론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자라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안고 그걸 잘하고 싶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를 조금 더 직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내 정치와 본분을 잃는 언론인 모습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이 아니라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지향하는 정의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본인의 고민이 좀 더 표현됐더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이분이 진짜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연을 좀... 짧게 보내주셨는데 네. 굉장히 길게 저는 그냥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심도 있게 깊게 이렇게 풀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솔루션. 뭐 본인이 지금 자기 속마음을 돌켜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또 A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저한테 네. 격려의 칭찬까지 해주시는 참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인간성은 참 훌륭하시네요. 네. 네. 그래요. 이 사회에서 훌륭한 인간성으로는 기레기에서 면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자 오늘 나오신 분 두 분 누구시죠? 네. 어쨌든 뭐 저는 왓슨입니다. 예, 왓슨님. 저는 써니입니다. 써니님,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웃음) 기획의 이경선, 편집의 서용평이었습니다.